우유 아니야. 자, 태형이. 저는 솔직히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아요. 저는 하고 싶은 게 많고 음악적으로도 제 음악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 음악적 이외에도 뭔가 정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예전부터 정말 많았는데 어느샌가 약간 이런 생각 자체가 뭔가 잘못 생각한다라는 이미지가 심어졌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했었고 그리고 한다는 것 자체에서도 굉장히 약간 뭔가 꺼내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냥 정국이가 한 말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기회가 왔을 때는 그냥 제가 지금 시간에서 지금 있는 훨씬 심플하게 얘기하네. 정국이 얘기해야 되는데 또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얘기해야 될 때가 분명 왔었어야 됐어요. 아 그럼 근데 그게 이제 오늘이 된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저희랑 이제 근 10년이라고 합시다. 10년 동안 같이 해왔는데 뭐라 해야 될까 뭔가 이해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. 그렇지만 뭔가 뭐라 해야 될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저희도 뭔가 개인적으로 이제 각자 시간 가지면서 좋은 시간도 많이 보내고 또 다양한 경험도 쌓아오면서 또 한 단계 더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날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그냥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